안녕하십니까. 예, 공부 잘 됩니까? 예, 이제 벌써 이제 가까워옵니다. 시험이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 그저 모의고사 쳐보셨죠? 모의고사 쳐보시니까 시험 점수 안 나오죠, 그죠? 아, 제 지금 아마 한 20점, 30점 나올 겁니다, 아마. 그건 나오시면 잘 나오는 겁니다. 모의고사 40문제 회계원리에서 평균 20점에서 30점 나온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 여러분들 아마 그 20점, 30점에서 아마 실망하시지 마시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이 20점, 30점 나오시는 분들이 합격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는 아시는데, 말하면 파트별로는 이해를 하고 알수 있는데, 그게 말하면 40문제 전반적으로 문제가 같이 막 디범부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오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판단이 잘안 섭니다. 문제에 대한 풀 수, 뭐 알기는 알겠는데, 어디서 보기는 봤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갖다가 아니 이해를 그걸 그때 바로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또풀 수가 없습니다. 아, 왜? 숙달이 아예 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저하고 같이 하시면서 요 문제는 요렇게 풀어나가고, 제가 이렇게 하자 한데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부터 그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공부했잖아, 그죠? 예, 처음부터 여기 이제 말하면 이제 여기 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했으면은 공부했죠, 그죠? 요래 공부해 왔습니다. 그럼 오늘 또 강의, 요만큼 강의하는데, 여러분들 공부는 여기서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복습을 이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또 요만큼 나갔죠,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것만 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라오시다 보면은 몇 주만 하시면 끝나버리잖아, 그죠? 그러면 앞뒤가 이제 없습니다. 이 하면서, 이 과정에서 모의고사도 보시고, 복습 문제도 풀어보시고 이러다 보면은, 아, 이제는 그게 40문제가 뒤죽박죽 섞여 나오더라도, 아하, 이거는 이제 이해가 그걸 바로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의고사가 우리가, 모두 3회, 또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특별 또 있습니다. 또두번또 강의가 또 있고, 또 그것도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또 제가 또 풀어야 될 건데, 그몇 번이 반복하시다 보면은, 이 모의고사 40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40문제 풀이하는 게. 이걸, 그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준의 시험에 나옵니다. 그 수준이 약간은 높습니다. 실제보다. 예? 아시겠죠? 실제 시험보다 높은데, 그걸 풀어보면 몇번 반복, 한 번, 두 번, 세번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평균 20점에서 30점 나오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50점에서 70점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또 이게 60점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여기서 올라가는 게 순간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실력 차이가 아닙니다. 이게. 요 20점과 30점 요대하고 요 60점, 80점 요 점수 때 있죠. 그죠? 이게 점수가 차이는 많이 나지만은 실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실력은 아시겠죠? 그게 말하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요게 융합이 안돼 있고 종합이 안돼 있다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전부 다 아시는데 이게 연습이 안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요게 몇번 모의고사를 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올라옵니다. 이게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보니까 나는 점수가 뭐 20점이 나왔더라, 25점이 나왔더라, 15점이 나왔더라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공부를 한 상태라면, 하고 있는 상태라면 제말잘 들으시고 바로 이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마시고 꾸준하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오늘 82쪽입니다. 재고자산이죠,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예. 우리가 지금 회계 원리 지금 자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산. 자산에서 뭐죠? 현해주 외상금.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이제 우리가 뭐 했나 이러면 금융자산까지 했잖아, 그죠? 여기까지, 그죠? 이게 뭐죠? 금융자산. 이게 비금융이잖아요, 그죠? 비금융. 근데 이제 특히 여기서 이제 이거 오늘 이겁니다. 이거 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하면 이것도 할 겁니다. 아셨죠? 예. 이게 뭐죠? 그렇죠. 재고자산. 이게 뭐죠? 유형자산. 우리 이제 회계원리에서 파트를 나누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 이런 물어보시면은 첫째가 이겁니다. 이거 건물. 두 번째가 이거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이제 말하면 드리자면 이거는 재무제표 있죠. 이 부분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재무제표 부분. 예. 이거는 이제 말하면 이게 왜 보면 전반적이잖아, 그죠? 재무제표 이게 다 들어가잖아. 자산, 부채, 자본, 수입이 다 들어가는데 하여튼 재무제표 여기에 뭐 재무제표 분석이라든가 뭐 재무제표 뭐 자산의 의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재무제표 부분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건. 1순위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순위가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알겠죠? 이거는 말하면 전체를 많이 이제 포함하고 있죠.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한 3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예, 오늘은 이제 이걸 들어가겠습니다. 상품. 아셨죠? 예. 교재는 몇 쪽입니까? 82쪽이네 그죠? 82페이지 82쪽. 예, 상품 부분입니다. 아시죠? 자, 이어서 우리가 이 들어가기 전에 상품 하면은 일단은 아셔야 될 게 뭐죠? 공부할 거. 제가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뭘 공부해야 됩니까? 그죠? 아유, 상품을 사고 팔아가지고 얼마 남았는지, 그죠? 이익 얼마인지, 손해 얼마인지, 그거 알아보는 게 첫째잖아. 그죠? 이익 받는지, 손해 받는지, 그죠? 매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재고 얼마 남았는지 기말 재고 이거 두 가지 알아보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상품의 요 이익을 알아보고 기말 재고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 T 계정 두 개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원가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요 T계정 두 개, 요거. 아셔야 되고. 그 재고자산 이거 알기 위해서 또 뭐가 있었다? 그죠? 그렇죠? 손입, 선출법. 후입, 선출법. 이거는 인지 아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있었잖아. 이거, 이거, 이거. 그죠? 또 뭐죠?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그죠? 핵심. 아시겠죠? 예. 자, 다시. T계정. 이거. 그리고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나머지 기타 등등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를 아시고, 우리가, 예. 아, 상품에서 공부할 게 뭐다. 하는 이렇게 이제 정략하게 아시고,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겠습니다. 1번 한번 보세요. 1번은 뭐냐면은, 이제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할 거와 제외할 거잖아. 그죠? 포함할 거와 제외할 거. 예. 그래서 1번 보면은, 40만 원 중에 60%는 수탁자가 팔았다. 운반 비용만. 이 운반 비용은 이제 비용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원래는 과거에는 포함해 줬는데 지금만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비용을 떨어버리니까. 그러면 40만 원 중에 60% 팔았으니까 남아있는 거 40% 남아있죠? 얼마? 그렇죠? 16만 남아있다. 그죠? 두 번째, 원래 100만 있었고. 두 번째. 선적지 조건으로 출하하여 기말에 운송 중인 상품이 10만 있다. 매가 10만이죠. 그죠? 선적지 조건으로 출하했으니까 우리 부산항에서 팔았잖아. 그건 제외예요. 그죠? 원가 21만 원의 상품을 30만 원에 팔았는데 여기에
20만 원 매입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20만 원 사야 되는 통보를 받았으니까 남아있는 게 얼마 남아있다? 10만 원 남아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얼마고 원가로 30만 원에 21만 원은 몇 프로? 70%. 여기에 70%만 몇 프로? 7만 원 남아있다. 그죠? 여기 7만 원 남아있네. 여기에 기말 재고에 123만 원. 그죠? 이게 뭐죠? 재고자산의 포함과 제외되는 거 아시죠? 여기 보면 오른쪽 키에 보면은 그 포함시키는 거와 제외시키는 거 구분되어 있죠. 그죠? 2번 선에서 이거는 여러분들 막 워낙 많이 해봤잖아 우리. 그죠?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키에 보세요. 그거 보시면은 쭉 설명도 나오죠. 그죠? 뭐 장단점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따 제가 맥가 환원법 요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85쪽에 포인트 3번 크기 순서 이것도 많이 봤죠. 그죠? 핵심 보세요. 물가가 상승합니다. 기말의 크기와 이익의 크기와 그죠? 기말의 크기와 이익의 크기와 또 세금의 크기가 같은 거 제일 큰 건 뭐죠? 선, 이, 총, 후 순서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선, 이, 총, 후 반대 그러면 이익이 크면은 그죠? 예, 기말이 크면은 매출원가는 작아질 거고 세금을 많이 내면은 법인세도 작아질 거고 이거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법인세를 많이 내면은 기업의 현금흐름이 작아지죠, 그죠? 그거는 반대잖아, 반대 방향이. 예, 그 반대 방향이다. 그리고 4번 바로 요거죠. 이건 뭘 뿐 없을 겁니다. 그죠? 예, 티겠죠. 뭐 해설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 번 더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한 번 더 기초 기말 매입 매출 2 아셨죠? 예. 예. 그리고 공식은 한번 참고로 보시고 예. 87쪽에 보시면은 포인트 5번이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거 찾지 마라. 1번 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그리고 현재 상태로 얘기하는데 발생한 기통을 모두 포함한다. 맞죠? 그죠? 순실은 가치가 원가보다 하락했을 때는 순실은 가치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맞죠? 순실은 가치는 예상 판매 가액에서 추가 완성 원가와 판매 비용을 뺀 거다. 맞죠? 저가 부분을 평가하는 평가 손실은 장부에서 직접 차감한다. 또는 충당금을 설정한다 그랬죠. 그죠? 두 가지 방법 다 사용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그 물건이 유사하면은 그죠? 조별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죠? 총액 기준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이 어디 나왔냐라면은 아래 보시면은 그 키에 잘 나와 있죠. 그죠? 키에 보시면은 예. 1번 재고자산 평가에서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항목별로 그랬습니다. 항목별 하나하나 따로따로. 그런데 재고 항목들이 유사, 비슷하다. 그죠? 항목이라는 거는 상품 종목별로 말하면 종목별인데 그 종목이 예를 들어서 사과는 사과인데 뭐 홍옥, 부사, 인도, 뭐 고리땡 들어봤습니까? 아무도 사과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그 사과 종류별로 우리가 계정함을 하다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는 그냥 묶어서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냥 사과 이래가지고 구분하지 마라 이거죠. 그죠? 아시죠? 그걸 뭐라 합니다? 조별이라면 조별, 조별. 그런데 사과하고 뭐 책상하고 이런 걸 갖다가 같이 평가하지 마라 이거죠. 성격이 전혀 다른 거. 그걸 무슨 기준? 총기 기준이라 이거는. 총기 기준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 따로따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품목이 비슷한 것끼리는 묶어도 되지만은 품목이 다른 것끼리는 묶지 마라 이거죠. 그죠? 함께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 표현하면은 항목별이 원칙인데 비슷하거나 유사하면은 할 수 있다.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조별 기준, 총액 기준, 그건 할 수 없다. 알겠죠? 예.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5번 잘못됐죠? 그죠? 예. 그 뒤로 넘기세요. 그리고 6번에 보면은 그 평가와 감모 손실. 우리가, 자, 보세요. 장부하고 실제하고, 그죠? 시가하고. 이 차이가 장부와 실제의 차이는 감모 손실, 실제와 실제의 차이는 평가 손실이잖아. 그죠? 예. 장부가 얼마죠? 보세요.
그 장부 보니까 지금 500개 1000원이네 그죠? 50만이잖아. 그죠? 50만이고. 시중 얼마입니까? 400개죠, 그죠? 1000원이니까 40만원이죠. 시가는 한 개당 950원입니다. 400개니까 38만원이잖아. 그러면 이 차이가 10만원이죠. 여기 무슨 손실? 감모 손실. 2만원이죠. 평가 손실. 그죠? 답. 아시겠죠? 그죠? 예. 그리고 요게 감모 손실이고 평가 손실이고 요게 뭐죠? 그죠? 순실현 가치. 예? 요게 바로 기말의 장부금이라 그랬죠? 그죠? 왜? 저가법이니까. 시가법이 아니고 저가법. 요거 중에서 낮은 쪽. 그게 저가. 혼동하지 마세요. 주식은 시가법입니다. 시가를 하잖아요. 주식은. 그런데 재고자산 상품은 저가법입니다. 알겠죠? 상품은 저가죠. 저가. 저가인데 여기 항상 적은 쪽에 나와요. 시험에.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적은 쪽에 나옵니다. 실무에서는 아니겠죠. 그죠? 근데 우리 이론상에서는 항상 적은 쪽에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분은 시가를 한다 해도 뭐 시가법에 가면 안 되고 시가를 하더라 해도 틀린 건 아니죠. 답은 맞으니까. 예, 그래 아세요. 네, 그래서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이렇다 하나 아시면 되겠고. 자, 연습 문제 가서 1번 한번 보세요. 확인 체크입니다. 1번. 강남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다. 이 재고자산 중에서 얼마만큼 감소되어야 하는가 이랬죠. 그죠? 자, 묻는 말을 잘.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제가 조심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뭐를 묻는지 아시겠죠? 예. 그 이게 전부 다 내 장부에 들어있는데 여기서 뺄 거, 이 말, 뺄 거. 알게 뺄 거. 예. 위탁 상품 원가의 45, 이가세도 14,000원입니다. 그거 이거 빼내야 되잖아. 그런데 뭐 조심해야 될 게. 원가의 40% 이익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원가에다가 1.4가 행기 이게 몇 가라 말이잖아. 그죠? 이게 14,000원이란 말이죠. 1.4 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원가의 이익을 가산해서 1.4다. 그죠? 그러면 원가 요거는 요거 나는 요거 하는 요게 만 원 나오겠네. 원가는 만 원이고 매가는 14,000원이니까 이익은 얼마다? 4,000원이잖아. 빼내야죠. 4,000원 빼내야 되고. 두 번째, 미착 상품이 있는데 선적의 조건을 초래했습니다. 보세요. 우리 부산항과 LA항인데 여기서 물건이 가고 있잖아. 그죠? 가는데 여기서 초래했으니까 여기서 팔려버렸잖아. 그건 이거 나갔다, 그죠? 우리 장부에서 뭐 해야 됩니까? 제외시켜야죠. 그럼 12,000원 제외시켜야 되겠네. 도서의 조건은 매입했습니다. 매입했는데, 물건 안 왔죠? 이건 내 거 아니네. 그것도 제외시켜야죠. 아닌데. 그죠? 그리고 시용 상품이 12,000원인데, 장부에 15,000원 되어 있다는 건 그 이익이 3,000원 포함되어 있잖아. 미시는 이익이. 그 3,000원 빼야 되겠네. 이거 전부 제외시켜야 되잖아. 그죠? 예. 28,000원. 아시겠죠? 예. 자, 2번 문제는 여러분들, 예, 선입 선출법입니다. 아시겠죠? 예. 3번 보세요. 3번 매가 하는 법 보겠습니다. 3번, 예. 원가와 매가 있다. 그죠? 매가 있는데, 요 기초. 예, 이거 매입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매출 있죠. 이 매가 하는 법이라 하는 거는, 자, 다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이게, 한동안 또 안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게 또 출제되더라고요. 한 번 나오니까 또 그 다음 출제 유닛 들어가서 또 출제시고 일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게 좀, 이거는 회계 원리 수준을 넘습니다. 이거는 회계학, 중급 회계 수준인데, 한 번 나오면 또 자꾸 내요. 그 다음 출제 유닛 들어가서 또 출제해보려고 일하다 보니까. 자,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한 번 더 복습하시고 또 처음 들으신 분은 한 번 더 예, 또 다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의 100원 짜리다 그죠? 매입만에 400원을 가게 하겠습니다. 예, 매출이 300원이다 그죠? 그럼 이건 빼야 되잖아 그죠? 그럼 기말이 얼마일까요? 200원이잖아. 그렇죠? 이래 하면 되는데 뭐냐 하면은 이 원가 쪽에 이걸 모르겠더라 이겁니다. 이거. 이걸 모르면 이걸 모르잖아 그죠? 그죠?
그런데 이거 맥가족은 알겠더라 이거죠. 맥가족을 알아보니까 요게 200원이고 요게 800원이더라. 이것도 알겠더라 이거죠. 매상 오늘 매상을 알겠더라. 얼마냐? 700원치 팔았다 이거죠. 이게 1000원이면 300원이잖아. 이런 경우가 언제냐 하면은 이런 경우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뭐 초등학교 앞에서 문구점을 한다고 볼게요. 문구점. 문구점에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등교하면서 물건 사러 올 거 아닙니까? 뭐 연필도 사가고 지우개도 사가고 뭐 여러 가지 공책도 사가지고 그죠? 내가 팔죠 그죠? 팝니다. 돈 받고 팔겠죠? 그죠? 그런데 그 팔 때마다 이게 원가 얼마짜리인지 우리 파악 안 하죠? 그냥 팝니다. 그죠? 팔고. 팔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 오늘 돈이 장사 끝나고 나면은 돈, 샤를 보면 얼마 돈인지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 돈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요거, 요거. 그죠? 알겠죠? 그리고 내가 얼마에 사왔는 거, 나는 몇 프로 이익 붙인지 이거는 내가 알 수 있죠? 그 원리입니다. 근데 이걸 팔 때마다 원가를 모르잖아, 내가. 그래서 이게 말하면은 이 방법, 요거 우리가 맥가 환원법이라고 하는 방법은 유통업에서만 요 방법 써라. 왜? 유통업에서 일을 하러 가는 거 이걸 모르는데 우리가 뭐 하겠다 이거죠. 유통업에서는 예, 이런 유통 사업하는 이런 분들은 그때 이거 뭐 한다 이거죠. 우리 뭐 제가 방금 간단한 문구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마트라든가 백화점에 물건 팔 때마다 이거 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하나하나 그 막 물건에 한 번 이거죠. 그 한 시간에 뭐 여러 수백 개, 수천 개, 손님들이 많이, 그걸 팔리는데, 그때마다 원가 체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통업에서 너가 쓰라 하는 게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 일반적인 우리가 기업에서는 선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을 사용하고, 유통업에서는 너가 이래 써라. 이래 못하니까 이래 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하나 만들어 준 겁니다. 하라고. 이게 내가 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알았죠? 그죠? 원리는 이제 그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핵심 이거거든. 이거. 기말 원가를 알아야 돼. 원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환원시켜야 돼.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요래 환원시킨다. 맥가를 원가로 환원하잖아, 환원. 그래서 맥가 환원법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맥가 환원법.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그러면 뭘 기준 할 거냐? 기준이 문제잖아. 그죠?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요거. 기초와 매입이죠. 요거. 요거 비율하고 맞춰줘라 이겁니다. 요 비율하고. 요게 500, 1000원이잖아. 1000대 500은 몇 프로입니까? 50%죠. 요것도 50% 해라 이거죠. 얼마? 150% 해라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 지금 하는 게 회계가 전부 추산 가격이잖아. 그죠? 정확한 가격이 아닙니다. 추산. 그래서 요래 해서 요 갖고 말아마 세금 내라 이 말이죠. 세금. 우리 결론적으로 요래 해가지고 세금 내고 또 내년에도 요래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그렇겠네. 그죠? 요것도 50%겠네? 요 얼마? 350. 이건 뭐죠? 요게 뭐죠? 그렇죠. 매출 원가잖아. 그 시험 문제 두 가지 묻습니다. 매출 원가 요건 묻기도 하고, 기말 재고 묻기도 하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할게요. 보세요. 이 매입에다가 우리가 금액을 우리는 보면은, 백화점 같은데 인상도 하고, 인하도 하죠. 그죠? 인상은 플러스, 인하는 마이너스입니다. 또 있습니다. 뭐, 환입, 환출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종업은 할인도 있습니다. 뺍니다. 환입은 플러스, 환출은 마이너스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나왔지.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인상 인하까지 나왔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그거 보면 2만 원이고, 요게 우리 교재 그죠? 3만 원이고, 매입은 25만 원이고, 똑같네. 그리고 인상이 있죠. 그죠? 인상 인하. 인상은 3만 원이고 인하는 만 원이고 매출.
매출이 18만이다. 이래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마가에 나온 막판은 희말이잖아. 그죠? 이걸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면 구할 수 있잖아. 이거는. 또 이게 뭡니까? 매출원가죠. 그죠? 이건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럼 자,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거면 구할 수 있죠. 여기다가 이거는 더하고 인상 더하고 인하 빼고 빼면 이거 나오잖아. 여기다 이거는 더하고 더하고 빼고 빼고. 그죠? 예, 그러면 얼마죠? 12만 원 나오겠네. 그죠? 이렇게. 예, 그렇죠? 맞네. 요걸 이렇게 환시키잖아. 환시키는데 원리가 요거 인상 인하까지 들어가야 돼. 요거 대 요거다. 요거. 그렇죠. 그죠? 요거 대 요거. 알겠죠? 얼마입니까? 27만 원이네. 요거 얼마입니까? 30만 원이잖아. 요쪽 30만 원이고 27만 원입니다. 30만 원이고 27만 몇 프로? 90%잖아. 요것도 뭐 90%. 그죠? 얼마? 10만 8천 원. 답이죠. 그럼 매출원가 물었다? 요것도 90% 하면 되니까. 16만 2천 원. 이렇게 정답.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거 뭘 묻습니까? 지금 기말 재고장 평가면 얼마고 물었네? 요거, 요거. 10만 8천 원. 그죠? 아시죠? 예. 이래 하는 게 평균법이고, 자, 하나만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왜? 우리 시험에는 여기까지 안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기초기만 나왔는데, 매일까지만 나왔죠. 이걸 안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게 평균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선입, 선출법을 하라 하면은 요걸 비교할 때 없애보면 돼요. 그럼 요거 다 31만 원이죠. 31만 원대 27만 원 가지고 나눠버리면 됩니다. 요게 선입, 아, 적합법. 아, 제가 말하자면 적합법. 예, 적합법은 하나만 해볼게요. 혹시 적합법이 나오면, 적합법은 인하를 제외해버리면 돼요. 요거는 똑같이 하고, 비교시. 비교할 때, 몇 프로 비교할 때, 요 인하 요걸 제외하는 게 적합법. 알겠죠? 적합법이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상, 인하, 더하고, 요 평균법이라 이랍니다. 평균법. 적합법. 여든 방법이 많습니다. 평균법, 선입, 선출법, 후입, 선출법, 뭐 적합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는 게 평균법이고, 혹시 적합법 하거든요. 요거 제외해버립니다. 알겠죠? 제외하는 거고, 우리 시험에 이 자체가 안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아직까지는, 이건 이게 안 나왔죠. 이렇게. 알겠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제 기억에 아마 세 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최근에, 예, 요게 매출가격 환원법. 아시겠죠? 그죠? 예, 요게 이제 매출가격 환원법이라고 하는 걸 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장 기본은 이제 선입은 뭐 지금 선입선입법 모를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평균법,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 다 아시는 거고, 그 중 이제 요 오늘 요거는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예, 맥가 하는 법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한 번씩 했는 거 그죠? 예, 우리가 하나 더 한번 풀어보고.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맥가 하는 법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아마 문제를 하나 이해한다 싶은데 네, 전화 와 있네. 예. 책 교재 한번 보세요. 257쪽입니다. 7쪽에 14번 문제. 찾았습니까? 예, 257, 14번. 시험 1에 나왔습니다. 다음은 재고장 관리 자료인데, 가중평균 소매제고법이 몇가 하는 법입니다. 예, 다른 매출원가 얼마고 물어봤네요. 매출원가. 그 매출원가를 묻든, 기말 재고를 묻든 관계없잖아. 그죠? 예, 그럼 자,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원가와 매카다. 매출, 기말. 됐죠? 원가, 1800.
메카 2000. 매일 6400. 8000. 매출 6000. 4000. 네. 요 문제잖아. 그죠? 요거 아래 맞죠. 매출과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더하고 빼면 이거 나온 거잖아. 그죠? 여기까지 뭐 내놨네.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뭐 아주 간단하죠. 그죠? 요거대 요거잖아. 요거 만 원이고 이거 얼마입니까? 8,200원이네. 만 원과 8,200원입니다. 그럼 이거 몇 프로? 82%. 그죠? 요것도 82%. 기말 재고에 요거 82%, 요거는 매출 원가. 그죠? 그러면은 요거 하니까 482, 32, 428 하니까 3,280원이고, 여기에 80% 하니까 4,920원이고. 그죠? 지금 문의 뭐, 요거 묻잖아. 그죠? 매출 원가 얼마? 4,920원. 하시겠습니까? 예, 이래서 우리가 메카 하는 법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